Hello, hello, welcome back to EG4K YouTube 채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YouTube 채널을 보고 계신데요. 이 채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영문법을 심지어 뭐 초등학교 학생, 초등학교 상급반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중학교 학생들은 뭐 일반적인 대상이고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2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전치사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쓰이는가, 실제 대표적인 그런 전치사를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전치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치사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한자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전치사. 저는 앞전자죠. 앞전자. 그 다음에 치는 설치한다, 위치한다 그 말이죠. 설치, 위치할 때 치자입니다. 사는 이제 그런 말이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 위치하는 말,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pre-position인데 pre는 앞이란 말이고 position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위치한다는 말인데 뭔 앞에 위치하냐면은 이런 전치사는 대개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명사나 대면자 앞에 위치해서 그 명사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시간이랄지 장소랄지 방향 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시간에 관련된 그런 전치사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그런 전치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이렇게 수반하기 때문에 그 전치사하고 명사를 묶어가지고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말뭉치입니다. 말뭉치 전치사구 또는 전치사 명사를 합해서 전명구라고. 일반적으로는 전치사구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전명구라는 것은 전치사와 명사를 묶었다고 해서 전명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명구. 예를 들어보죠. The coin. 코인은 동전이죠. The coin was. 있었다. 비동사니까요. 비동사의 과거죠. 과거니까. The coin is는 코인이 있다고 말이고 was는 있었다고 말이죠. Under the sofa, under는 아래에, the sofa, sofa 아래에, 그 코인이 소파 아래에 있었다. 그 코인이 소파 아래에 있었다. 명사죠? 소파는 명사, 그 앞에, 어디에, 장소, 이 앞 장소에, 앞에,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장소, under. 아래에. 그래서 이렇게 the coin was under the sofa 해가지고 어떤 전치사는 뒤에 있는 명사어 앞에서 전명구를 이룬다. 전치사구를 만든다. 이건 뭐예요? 앞이라는 장소죠. 앞이라는 장소. 그 다음에 이 전치사는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대명사나 동명사도 할 수 있다. 대명사는 이제 명사 대신 쓰는 거죠. I랄지, U랄지, He랄지 하는 거. 동명사는 뭐예요? Coming, Seeing,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다. 그런 걸 동명사라고 그랬죠. 동명사. 우리가 앞에 동명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투 부정사하고 동명사 배웠죠. 그럼 I'm looking at him. I'm looking at him. 여기는 이제 뭐예요? him이 대명사죠. 대명사 앞에 놓여가지고 I'm looking at him. 나는 그를 바라본다. 방향이죠. 바라보는 방향을
얘기를 하고요. 이건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랄지 장소랄지 방향을 나타내 준다, 전치사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관련된 전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전치사와 부사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와 부사에 대한 그런 관계를요. 우선은 상당수의 전치사는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치사가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전치사가. 그 다음에 모구무에서 뒤에 명사나 대명사 모에서 전명구를 이루고 또는 전치사구를 이루어 가지고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 준다 그랬죠.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 그랬죠. 예를 들어 she put her hand inside my bag. she put her hand 손을 넣었다. inside my bag 내백 안에 내백 안쪽으로 손을 넣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훔쳐가려고 그랬는지 뭘 찾으려고 그랬는지. 자, 근데 백 안으로 내백 안으로 가방 안에 무엇을 넣었다? 손을 집어넣었다. 안쪽으로 inside는 안으로 그 말이죠. 안으로 그렇죠? 이거 뒤에 명사 앞에 쓰였죠? My bag이라는 명사 앞에 쓰였어요. 그때는 전치사입니다. 명사는 명사 앞에 쓰이는 거, 이 전치사죠. 전치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inside가 inside 안쪽으로라는 inside가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다. So 그래서 they decide to stay 그들은 머물기로 했다. 어디에? inside 안에 머물기로 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그들은 안에 머물기로 했다. 그러면 inside는 뭡니까? stay를 수식어죠. stay 안에 머문다 이렇게요. 안에 머문다. 그런데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뭐가 명사가 따라오질 않죠. 뭐에 부사는 부사의 성격으로 이런 전치사가 쓰일 때는 무엇이 오지 않는다. 뒤에 명사가 오지 않고 독립적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단독으로. 자, 정리하면은 전치사는 어떻게 뒤에 명사를 수반하죠? 명사를 끌고 옵니다. 명사를 끌고 와서 이렇게 inside my bag 같이 이렇게 명사가 따라와야 돼. 그때는 전치사고요. 그런데 똑같은 inside인데 stay inside는 안에 머문다. 안에 머문다. 이건 무엇을 수식어는 stay를 수식어는 부사구나. 그러니까 어떤 inside라는 그 단어가 명사 역할을 하는지, 명사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하는지를 뭐에 따라서 뒤에 명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따라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시간의 전치사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말을 하죠. 짧게는 뭐 1초, 2초, 1분, 2분, 더 길게는 1시간, 2시간, 좀더 길게는 뭡니까? 오전, 오후, 더 길게는 하루, 이틀, 사흘, 날짜, 월요일, 뭐 화요일, 그 다음에 더 길게는 일주일이죠. 일주일, 더 길게는 한 달, 더 길게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더 길게는 1년, 2년, 더 길게는 10년, 또는 100년, 100년, 뭐 1000년 이렇게 시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시간을 가리킬 때 이런 전치사를 수반을 합니다. 전치사를 가지고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기술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예를 들어서 시간 중에 좀긴 시간이 있죠. 월이랄지 월. 그다음에 계절. 월은 뭐예요? 1월, 2월, 3월은 월. 그러니까 영어로 같으면은 January, February. 여러분 12달 외우셨죠? 지금 영어 좀 배운 분들은 다 외웠을 것이고요. 초등학교에서 다 그래 외우니까요. January 한번 해볼까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June, July, August, October, September, November, December. 그렇죠? 그래서 12달을 갖다가
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참 아주 이게 좋고 좀 과학적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됐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돼 있어. 딱하니 그냥 과학적으로 착착착 1년을 12개로 나눠서 12달로 나눴는데, 미국, 나 영국에서는 영어를 갖다가 1월은 January라고 그러자, 2월은 February라고 그러자. 각 달마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름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이런 문법 배울 때는 나쁘죠? 왜? 그냥 1월, 2월, 3월 하지, 뭐로, January, 뭐, February, 뭐, March, April,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런데 그건 뭐그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려면 할수 없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정한 룰에 따라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쉽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January에서 December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약간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보다 조금 길은 것은 계절이죠. 1년은 대개 4계절로 나누죠. 그래서 봄, 3, 4, 5월은 봄, 6, 7, 8, 이건 여름, 9, 10, 11은 가을, 그 다음에 12, 1, 2는 겨울. 그런데 요즘은 여름하고 겨울, 특히 여름이 길어져가지고는, 뭐, 일찍도 없고, 여름 이제 6, 7, 8이지만은 5월만 돼도 더운 때가 있고, 9월까지도 더울 때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봄, 가을이 요즘 자꾸 짧아지고, 여름하고 겨울이 길어지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런 걸 갖다가 계절은 뭡니까? Spring, Summer, Autumn, Autumn이라고도 하고 Fall이라고도 하죠. Fall, Winter. 계절 외우셨나요? 못 외우는 분들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오. Spring, Summer, Fall 또는 Autumn, Winter, Winter 이게 계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절에는 in spring, in spring에는 뭐예요? 꽃들이 피겠죠? In summer에는 I go to the beach. 나는 해변에 간다. In autumn. Autumn에는 뭐예요? Autumn leaves. 낙엽들이 떨어지겠죠? In winter, it snows. 눈이 온다. It snows. 눈이 온다. 이렇게 사계절, spring, summer, fall, winter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뭘 월에 따라서 in March. My birthday is in March. 내 생일은 March, in March, 3월에 있다. 3월에 내 생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좀더 길은 거 이제 연도입니다. 연도. 예를 들어서 1990년, 금년이 이제 2021년이죠. 이렇게 연도가 네 자리로 돼 있는데, 보통 요즘 쓰는 것들은 네 자리로 돼 있죠. 그런데 네 자리로 돼 있을 때 영어로 읽을 때는 두 자리씩 끊어서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 같으면은 1990 그렇게 읽습니다. 1990, 그렇죠? 앞에 19 있고 그 다음에 90. 그러니까 I was born in 1990 이렇게. 그렇죠? 2021년 같으면은 I was born in 2021. 2021. 됐죠? 여러분 몇 년생입니까? 1990년생이에요? 그러면 1990고, 1995년생입니까? 그러면 1995고, 그렇죠? 연도 얘기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in 두 자리 끊어서요. 2050년은 in 2050. 2050년이 되면은 이제 자동차를 운전 안 해도 자율주행차라죠? 오토매틱, 자동으로 지가고 가는 그런 자동차가 아주 일상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같이 연도까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연도보다 더큰게 있습니다. 10년. 10년 영어로 decade라고 합니다.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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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decade. 그러는 거예요. 10년 단위.
한국말은 우리나라 말은 10년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100년 단위를 100년을 나타낸다는 단어는 있죠. Century, C-E-N-T-U-R-Y, C-E-N-T-U-R-Y. 다시요, C-E-N-T-U-R-Y. 센츄리, 세기라고 그러죠? 21세기, 우리가 1900년부터 20세기가 되고, 2000년부터 21세기가 되죠? 세기가. 그래서 이런 세기, 100년 단위를 갖다가 세기라고, 센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인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예문을 봅시다. Spring begins in March. Spring, 봄은 언제? In March, 3월에 시작한다. Spring begins in March. 그 다음에, I was born in 1990. 난 1990년에 태어났다. 1990년에 태어났다. We have snow in winter. 우리는 겨울에 we have snow. 눈이 온다고 말이죠. 또는 그냥 간단히 it snows in winter. 겨울에 눈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오죠. 그런데 저 열대 지방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y don't have snow. Even in winter. 겨울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눈이 오질 않죠. 그래서 이걸 we have snow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It snows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하고 요일, 또 딱히 특정한 날, 응? 특정한 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데이, 그건 특정한 날이죠. 크리스마스 데이, 할로윈, 할로윈이 언제예요? 10월 31일이 할로윈이죠. 딱히 정해요. 뭐 식목일이 옛날에 식목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플랜팅 데이죠. 플랜팅, 나무를 심는 데이, 4월 5일 날. 지금도 식목일이 있는가요? 식목일. 그래서 이런 어떤 날짜, 특정한 날짜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날짜, 요일 있죠? 요일, 뭘. 날짜는 이제 하루, 일요일, 월요일, 이것도 하루니까요, 날짜니까요. 그래서, 날짜가 하루가 이렇게 일요일, 월요일 같은 요일도 있고, 그 다음에 2일, 3일 같은 날짜도 있죠.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같은 날짜는, day of the week, 그럽니다. What day of the week? What day of day?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이 무슨 날이야? 그러면, it is Sunday.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일주를 생활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그렇게 묻는 셈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야? 그러면 요일이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날짜를 물으면 What day of the month? 한 달로 얘기할 때 오늘은 며칠이야? 그러면 It is 21st. 21일이야.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그럼 여기에 School begins on March the 2nd. 이건 특정한 날이죠. 3월 2일에 학교가 시작을 한다. 어떤 특정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We'll meet on Monday. 월요일에. 이렇게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할 때는 on을 씁니다. On Monday, on Tuesday. 뭐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On Sunday, Saturday가 좋겠죠? 그런데 요즘은 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없죠? 항상 집안에 밖에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요. 대한민국이 팬데믹 덕분에 온라인 수업은 아주 세계적으로 그냥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한국의 온라인 수업이 그전에도 잘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미국이었고요. 어쩌면 한국이 두 번째 정도 그런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완전히 온라인 수업은 완전히 우리나라 교육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온라인 교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터넷 덕분에 온라인 교육을 아주 더구나 무료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자, 날짜나 요일같이 특정한 날, 이런 것은 언을 써라. 그 다음에 시각, 이제 하루 중에 몇 시, 3시, 4시, 5시, 이때는 에틀 써라. 이건 이제 좀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그러니까 8시에 8 o'clock. 그 다음에 시간이 몇개좀 모인 게 있죠. 아침은 이제 시간이 1시간, 2시간보다는 좀 길죠. 뭐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침에 그때는 at morning이라고 하고 in the morning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그것도 evening, 저녁은 뭐예요? evening, good evening 그러죠. good evening, 저녁을 때는 good evening, good night 하지 않습니다. good night은 안녕, 잘 자는 것이 굿나잇이고요. 저녁에 오는 것은 in the evening 그렇습니다. in the evening,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밤에 오는 것은 at night 합니다. 밤에 오는 거. 그 다음에 몇 시에 오는 것도 at고요. at 7 o'clock. Let's meet at 7 o'clock. 자, 우리 7시에 만나자. Let's meet at 7:30. 7시 30분에 만나자. 이렇게 짧은 시각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at을 쓴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시간은 대개 어때요? 전에, 후에, 어느 즈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시간도 있죠? 어떤 시간 있으면 그 전에, 어떤 시간 이전에, 어떤 시간 이후에. 그래서 어떤 시간 이전은 before noon. 눈은 정오, 12시, before noon, 정오, 그거 뭐예요? 오전에, 그 말이죠. 오전에, AM이라고 그러죠? AM, PM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죠? AM은 오전이란 말이고, PM은 오후란 말입니다. PM, 그거 뭐예요? afternoon, 눈, 정오 이후의 시간을 갖다 PM이라고 그러고요. before noon, 정오 이전의 시간을 갖다가 A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round는 그 근방에, 그 즈음에, 그러죠? 그 즈음에, 시간으로는 그 즈음에. 예를 들어서,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 저녁 식사 이전에 밥 먹으려면 뭐라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 그러죠? 밥 먹기 전. 그 다음에 wash your mouth after dinner. 뭐, 한 다음에.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wash your mouth, 입을 씻어라 그러죠. brush your teeth 그러죠. brush your teeth, 양치질 하다. brush your teeth after dinner. 요즘은 왜 어떻게 해요? wash your hand, when you come to home, 어디 밖에다 집에 오면은 뭐 씻으라고 그래. 손 씻으라고 그래 자꾸. 또는 시간을 갖다가 나타내는 또 다른 것은 often, 자주,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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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자주,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Wash your hand often, wash your hand often, nowadays. 요즘에는 자주 손을 씻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치사의 팁, 참고사항으로 before와 after를 쓸 때, 자, before 7, after 9, 이렇게 하면은, 7시 이전에, after 9, 9시, 9시 이후에, 이렇게 어떤 시간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전치사로 쓰일 때, 대명사나 명사, 앞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come back home before 9 o'clock. o'clock은 시간이죠. 명사죠. before 9 o'clock. 9시 이전에, come back home. 9시 이전에 집에 돌아와라. 이것은 뭐예요? 전치사 다음에 오는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 전명구죠. 전명구. 그런데 before고 after는 우리가 그 전에 앞에서 배웠죠. 뭐 배울 때? 접속사 할때 배웠죠. 접속사.
접속사, 등이 접속사,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이건 종속 접속사 할 때 배웠죠, 우리가. 그러니까 before 또는 after. 이것은 close the window before you leave. 이런 종속 접속사일 경우에는 뭐예요? 앞에도 문장이고 뒤에도 문장이죠. 그래서 이걸 각각 절이라고 그랬죠. 절.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주절이라고 그랬고 뒤에 있는 걸 종속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종속절을 이끌어주는 뭐예요? 접속사죠. 그러니까 before는 뭐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뭐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품사를 갖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alk 걷다 그러죠? 걷다는 뭐예요? 동사죠? 그런데 walk 걷는 것, 산보 이것도 walk라고 그럽니다. walk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단어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이렇게 또 대명사의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이런 다양한 용도가 있으니까 이건 뭘 봐야 되겠어요? Come back home before 9 o'clock 이렇게 쓰면 아 이건 뭐에 명사 앞에 왔구나. 그러니까 뭐다 이건? 아 이건 전치사구구나. 그러니까 전치사구구나. 이건 전치사구나. 알고 그래. Close the window before you leave. Before you leave? 이건 문장이네. 문장 앞에 왔네. 문장. 또 앞에도 또 문장이네. 아 이건 주절이고 이건 종속절이구나. 그래서 이건 접속사구나. 이렇게 문장을 보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전치사인지 또 접속사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다음 문장이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골라 보기에 쓰시오. 보기에서 골라 쓰시죠. in은 좀 길은 시간이라고 그랬죠. on은 날짜, 특정한 날짜 또는 날짜, 요일, 그 다음에 며칠, 23일 같은 날짜, at은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at 7 o'clock, at 9 o'clock, 그 다음에 특별히 무엇은 밤은 at night라 한다고 그랬죠? at night. 그런데 아침에 저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at the morning, at the evening 아니라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을 쓰라고 그랬죠?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그걸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We finished work night. 우리는 일을 끝냈다. 그 말이죠. 일을 끝냈다. 언제? At night, 저녁에. 그럼 저녁에는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In night, 밤중에, on night, at night, at night이었죠? We finished work at night. 우리는 밤에 일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I like ski, winter, 겨울에 스키 타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ski. I like ski. I like I like ski. 뭐든 I like skiing 같은 경우에 나왔겠죠. Skiing 뭐게 동명사. I like skiing. 언제? In winter. In winter. 이렇게 계절은 in을 쓰라고 그랬죠. 인을 쓰라. 그 다음에 we have a party. Christmas Eve. Christmas Eve는 언제예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때는 뭐예요? We'll have a party. 우리는 파티를 할 것이다. 그럼 크리스마스 전날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쓰라고 그러죠. On Christmas Eve. 그 다음에 I usually watch TV. 나는 보통 TV를 본다. Evening. 저녁에 본다. 저녁에 보통 나는 TV를 보인다. 그러죠? 그러면 evening은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빈칸에다가 9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라. 9시 전에 자라 그 말이죠. 자라 하는 것을 go to bed라고 합니다. go to bed, 침대로 가.
우리나라말로는 침대로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자라 그러죠. 자라 뭐 전에는 뭐 했어요? Before 했죠. Before 9 o'clock. Go to bed before 9 o'clock. You must go to bed before 9 o'clock. 또는 you'd better go to bed before 9 o'clock. 어린이들은 이렇게 9시 정도에 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가면은 한 10시쯤 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시쯤 자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새벽에 일어나지만은 10시에 자가지고 아침 6시까지 그럼 몇 시간입니까? 8시간. 그렇게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그때 잠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그러고 뇌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머리를 맞게 해주기 때문에 그때 그 4시간에 꿀잠을 자는 게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시간이 밀려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10시에 자가지고 몇 시에 한 4시쯤 일어나면 몇 시간 잡니까? 6시간 자죠. 근데 6시간도 못 자고 더 줄이는 것은 정말 그건 안 좋고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6시간 이후는 줄이지 말고 할수 있으면은 낮에 열심히 하고 잠을 7시나 8시간 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제가 금년에 75살인데요. 저는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10시면 무조건 침대에 가서 들어 눕습니다. 누우면은 아침에 이제 1시나 2시면 깹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명상을 하고, 그러고 좀더 자기 위해서, 왜냐면 8시간 자라고 그러는데, 8시간 도저히 잘수 없는 것이고, 10시에서 1시 자면 3시간 자죠? 그러면 한 2, 3시간을 더 자기 위해서 아침을 한 5시쯤 먹고, 잠깐 또 침대에 가서 누웠다가 나오는 그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잠이 자꾸 없어집니다. 잠이. 그래도 8시,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될수 있으면 자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그걸 아주 끊임없이 실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좀 지킬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금요일에 쇼핑 갈 것이다. I'll go shopping 금요일에. 요일은 뭘 쓰라고 그랬어요? On Friday. 일요일에. On Sunday. 점심 식사 후에 나는 낮잠을 잤다. I take a nap. 낮잠은 nap이죠. nap. 네, 쪽잠, 낮잠. I take a nap. 점심 후에? After lunch. 그런데 이것은 런치가 앞에 나왔죠? 그리고 컴마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이건? After lunch. I take a nap. 이건 뭡니까? 접속사죠? 접속사. I take a nap after lunch. No, 접속사가 아니고, I take a nap after lunch. 런치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니까, 명사 앞에 왔으니까 이건 전치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after lunch, 뭐 후에? 점심 식사 후에, I take a nap. 나는 낮잠을 잤다. 이건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명사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I eat my lunch 그러든지 after I eat my lunch 나의 점심을 먹은 후에 그랬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 이제 접속사가 되겠죠? I take a nap after I take my lunch. I took my lunch. I take my lunch. 점심 먹은 후에 나는 잠을 잔다. 그러면 그때는 접속사가 되겠죠? 이건 명사 앞에 놓으면은 after lunch 하면 이건 뭐가 되고요? 예, 전치사가 되고요.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We climbed a mountain around sunrise. At sunrise. Sunrise는 해뜰때그 말이죠. 해뜰때 우리는
등산을 한다. At sunrise. At sunrise란 말은 없죠? Around. 해 뜰 무렵에 그 말이죠. We climb the mountain around sunrise.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efore 9 o'clock, on 9 o'clock, I have breakfast. On 9 o'clock, 아, 7시에 딱 7시에 I have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는다. 아침을 먹으려면 7시에 딱 먹을 수는 없는 거죠. 7시 금방에 먹거나 around 7 o'clock 그러거나 또는 before 7 o'clock 그러겠죠. 나는 7시 이전에 아침 먹는다. 또는 after 7 o'clock. After 7 o'clock, I have breakfast.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좀 아침을 일찍 먹고 요즘 학교 가려면 7시, 8시 학교 가야 되니까 아침은 이제 더 6시에 먹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럼 이건 before 7 o'clock, I have breakfast. 그럼 뭐예요? before가 전치사의 과라겠죠? 전치사. 왜 7 o'clock이 뭐니까? 명사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전치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치사라는 건 뭐예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서 시간이랄지 장소랄지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건데 이걸 전치사구라고 한다. 전치사구. 명사 대신에 대명사랄지 대명사 동명사 이런 것도 명사니까 명사 일을 하니까 같은 입장에서 쓰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한 단어가 뭐로 쓰이기도 하고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 명사가 안 온다는 얘기죠. 전치사로 쓸 때는 뒤에 명사가 온다 하는 차이가 있고요. 시간의 긴 것은 in, 그 다음에 날짜의 외로는 시각은 at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before, after, around 경에, 그 다음에 often 이런 대표적인 시간 전치사가 있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가 접속사로 쓰이는 전치사가 접속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가 before라는 단어죠. 이런 단어와 같이 뭘로 쓰이는 전치사로 쓰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뭣도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는 그 다음에 명사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오면 이렇게 절이 오면은 접속사고요. 이와 같이 명사가 오면은 전치사다 이런 걸 배웠죠.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We finished work 뭐예요? At night. 저녁에 일을 끝냈다고 말했죠. I like ski in winter. 겨울에 나는 스키를 좋아한다. 뭐 스키잉, 스키 타는 거. 그 다음에 we'll have a party 언제? On Christmas Eve. I usually watch TV 언제? In the evening. My favorite TV program begins. 이건 안 했는가요?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시작한다. 몇 시에? 10시에. 10시에는 at 10, 그렇죠? At 10 o'clock. 예. 그 다음에 9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라. Go to bed before 9 o'clock. 금요일에 쇼핑 갈 거다. I'll go shopping on Friday. 점심 식사 후에 나는 낮잠을 잤다. After lunch, I take a nap. 낮잠을 잔다. 점심 식사 후에 나는 낮잠을 잔다. I take a nap. 그 다음에 we climb the mountain around the sunrise. Before 7 o'clock, I have breakfast. I have breakfast. Before 7 o'clock, I have breakfast. 자, 이상으로 전치사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나라의 이화국 교수고요. 이건 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검색어고요. 검색어.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전치사, 아까 이번 시간은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를 했죠. 다음에는 장소랄지 방향에 관한 그런 전치사를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잊지 말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